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하디슈 조과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동네는 경기 군포시입니다. 자, 지난 30일 국토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시가 아주 들썩들썩한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 의왕군포 등 3차 신규 택지 총 1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의왕군포 안산에 신도시급 규모의 택지가 공급되는데요. 해당 지구는 586만 제곱미터 규모로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과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암이동, 안산시 건건동, 사사동 일원에 걸쳐 있으며 부지 넓이가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교통대책으로 GTX 시의왕역 정차, BRT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래 GTX C 노선은 수원에서 덕정을 잇는 총 연장 74.8km 노선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기존의 10개 정차역 외에 추가로 3개 정차역을 민간사업체가 제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었는데요. 이에 따라 신규 택지 교통대책으로 GTX C 의왕역 신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3개의 추가 정차역 가운데 의왕역이 가장 먼저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발 호재 소식이 가시화되면서 군포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주택 종합 매매가 상승률에서 군포시가 3.68%로 나타나 서울 경기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의왕 안산 군포 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값도 발표 시점 이후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부곡 휴먼시아 3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6월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었지만 현 시점에서 나오는 매물은 10억 원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택지지구 개발 기대감과 함께 의왕역이 GTX C 노선의 정차역으로 기정 사실화되면서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보입니다. 와, 3개월 만에 2, 3억? 그러면 진짜 한 달에 1억씩 오른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부러워요?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오늘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동네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